소통의 공부에 유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시민연대가 꼽아준 경기도 협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 송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교육은 대단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4년 전 교육감을 잘못 뽑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간 경기교육은 교육감의 분통과 물림 속에서 지금까지 잘 이루어왔던 경기혁신교육이 실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본인은 혁신교육을 발전시켜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혁신교육은 전혀 발전하지 않았고 이재정 교육감이 한 일도 별로 없습니다.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빼놓으면 본인의 업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면서도 다시 본인이 교육감을 한번 더 하셔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분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정치가 출신입니다. 정치가가 더더군다나 소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불통입니다. 구시대 정치가 이 불통의 정치가를 다시 한번 교육감을 뽑아서 될까요? 안 됩니다. 이분에게 다시 교육을 한 번 더 맡겼다간 이제 교육 속에서 사람들이 될 민주주의 영원히 없어지게 될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소식은 들으셨겠지만 지난 4월 23일 우리 경기도에 39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경기교육 혁신연대를 결성했고 이 경기교육 혁신연대가 저를 경기도의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이 경기교육 혁신연대는 몇 차례에 걸쳐 이재정 교육감께 경선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4년 전만 하더라도 2014년에 시민사회에 의해서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추대되어서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선에 참가해달라는 요청 거부하였습니다. 왜 거부하였을까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한 게 없었고 본인이 한 것은 머리와 혁신 교육을 위기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재정 교육감 민주주의에도 근본적으로 자신 있는 분입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4년 동안 본인이 한 일을 시민사회가 신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행한 교육감 다시 이분에게 4년 동안 교육을 맡겨도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을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 그 혹독한 추위에 이재정 교육감 진짜 약자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학교 현장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참하게 해고하여 버렸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그 추위에 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학교라는 곳은 인간을 키우는 곳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키우는 이 장소에서 그 추운 혹독한 겨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해버렸다는 것은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날벼락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키우는 교육행정의 수반이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무참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경기 교육은 다시 인간다움을 추구하고 인간의 기반으로서 새로운 인간을 지향하는 그런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 이재정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더 교육감을 맡겨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맡길 수 없습니다. 저 송중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을 만들어 왔습니다. 부산급식 혁신학교를 만들어 왔고 그 여파 혁신교육을 설계하고 진척시켜 왔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저는 혁신교육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바로 세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들과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앞장서셔서 교육감을 격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전문교육감 54세 송중현은 지난 4년간 경기교육에 헌신하면서 이제 경기교육을 새롭게 세워내고자 합니다. 저 54세 전문교육감 송중현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송중현은 이제 학교만 아니더라도 공부도 잘하는 창의적인 혁신교육 반드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54세 전문교육감 송중현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송중현은 고등학교까지 완전한 무상교육을 임기 중에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19년부터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임기 중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키워드리는 이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맡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송중현의 세 번째 약속입니다. 아이를 키워드리는 돌봄학교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가족의 64% 이상이 맞벌이 가족입니다. 이제 맞벌이 가족이 아이들 키우는데 걱정을 덜도록 우리 학교가 그 부담을 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대상을 3-4학년까지 확대시키겠습니다. 돌봄 인원도 2배까지 확대하여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안심하고 만족스럽게 키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중현의 네 번째 약속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4.16은 우리 경기교육에 대해서 커다란 교훈을 주었습니다.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의 가치를 가장 우선해야 된다는 이 교훈을 준 것입니다. 이 4.16의 기본적인 교훈을 우리 경기교육의 출발점으로 정확하게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생명과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바람길로부터 자유로우며 더 나아가서는 친환경적인 삶을 학교에서 살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혁신교육은 지금 시대에 남는 혁신교육입니다. 우리가 촛불의 운명 이후에 시민이 주인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보다 더 중심적인 기술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과도한 혁신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과도한 혁신교육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평택 시민 여러분과 경기도민 여러분과 함께 저 전문교육감 송중현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더불어 혁신교육으로 더 좋은 혁신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은 젊은 사람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충분하게 또 책임있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젊은 교육감, 현장을 챙기는 교육감, 그리고 언제나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이 젊은 교육감 송중현이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우리 경기교육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평택 시민 여러분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잠시 불안스럽고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6월 13일 젊은 교육감 송준영, 민주진보 교육감 송준영을 지지해 주십시오. 확실한 무상교육, 책임있는 돌봄교육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이동해서 힌든방 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